안녕하세요. 뿌뱀맘 명선입니다. 오늘은 돼지 삼남매의 손리를 배워볼 거예요. 돼지 삼남매 이야기 아시죠? 첫째 돼지는 뭘로 집을 지었나요? 네, 지푸라기요. 두 번째 돼지는? 네, 나무로 지었죠. 세 번째 돼지는? 네, 튼튼한 벽돌로 지었어요. 그런데 무시무시한 누가 나타났다고요? 맞아요. 늑대가 나타났죠. 자, 그러면 돼지 삼남매의 집 짓기 손리 해볼게요. 천천히 해보고 빠른 템포로 해볼게요.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다네. 와장창!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한번 더.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다네. 와장창!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꼼짝도 안 했다네. 아 튼튼 튼튼하게 튼튼하게 집을 짓시다. 아름답게 아름답게 집을 짓시다. 늑대가 나타나도 꼼짝 않는 집을 짓읍시다. 어때요? 세 번째 돼지처럼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겠죠? 이번에는 빠른 템포로 해보겠습니다. 준비, 준비.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다네. 와장창!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다네. 와장창!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꼼짝도 안 했다네. 아 튼튼 튼튼하게 튼튼하게 집을 짓시다. 아름답게 아름답게 집을 짓시다. 늑대가 불어도 꼼짝 않는 집을 지읍시다. 자, 돼지 삼남매의 이야기와 같이 노래를 부르면 즐겁고 재미있겠죠? 돼지 삼남매의 집짓기 끝! 안녕!